디피트. 희귀 무쇠카드 보상을 획득합니다. 100골드를 획득합니다. 블랙 골드. 디펙트 카드 수준. 디펙트 카드 수준 실화냐? 디펙트는 리얼 전설이다. 내가 알던 그 찐따 같은 디펙트가 맞는 것 같다. 킹선 가슬기. 집게 요즘 거의 100% 집습니다. 집게 좋은 듯. 님들도 집게 집으세요. 할퀴기 암전 기계학습. 암전 들고 가야 재활용할 거리 생김. 펜터그래프. 기계학습은 좀. 가방 터보 반복. 기계학습 밸류가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이 게임 템포가 너무 빠른 게 문제. 승천 올라가면은 게임 템포가 미쳐가지고. 뭐 할 시간이 없어. 레디 돼서 나쁜 평가 얻다. 아이스크림. 오예. 아이스크림 먹는 미친 로봇.
쳐봤자. 베리 굿. 허 접색. 자해 공갈 로봇 전타. 방전타. 아이고 귀신이 로봇이네. 뭔 소리야 이게. 귀신이 로봇친다. 귀신이 로봇을 때려서 정전기가 일어나서 유령이 죽는 그런 상황이죠. 저거 재활용이 있으니까 룬피라미드 가기는. 어머어머, 내가 중괄호구나. 이제 편해질 수 있단다. 첨탑에 오른다면 말이지. 과연? 아이고 쿠테라크님 1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소주... 아니지, 이거 룬 피라미드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터보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드루 땡기면서 알고리즘 전타 이런 거 하면은 가능성이 보인다. 야, 왜 방전이 안 나와? 개꿀. 자해 공갈 D. 제거나 두 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룬피라서 덱 줄이는 거 중요할 것 같은데. 조각몸도 제껴둬야 되지 않을까? 먹어야 되나? 조각도 제껴놓고 덱부터 좀 지우자. 룬 피라미드잖아. 위에 엘리트 있으니까 체력 아끼자. 그더네 기색 맨 밑에 있는 역장? 방전? 위에 엘리트 잡으려면은 방전이 나을 것 같기도 한데 길게 보면 역장이 좋을 거고. 길게 봐야지. 저 위에 엘리트를 못 잡겠어 설마. 설마 아무리 디펙트라도.
아이고 이거 진짜. 덱을 한참을 더 줄여야겠는데. 근데 이게 재활용 룸피라가지고 가능성은 있는 조합인데. 그 전에 뒤지면 말짱 꽝이다. 되돌리기로 재활용을 한번 더 돌릴까? 홀로그램을 찾아보는 게 낫겠지. 아이고 이런. 도약불. 에너지 포션. 에너지가 강화보다 낫겠지? 축전기 터보. 터보는 잘 나왔는데. 히어 히어 차. 잘 잡았다. 버퍼 언제 강화하냐. 그래도 잡아놔야지. 강화야 뭐 집게가 해주겠지. 아님 말고. 이번 보스 잡고 코스튬을 먹으면은 좀 풀릴 것 같은데. 명중. 터보가 날까 버퍼가 날까. 이번 전투는 역장 남겨놔야겠지? 전타도 남겨놔야 되고.
넌 나의 것이다 하고 나서는 역장을 쓰고 아니 버퍼를 쓰고 반복 좀 강화해서 쓰려니까 강화가 안 돼. 야 반복 좀 강화해라. 절대 강화 안 되네. 하. 저거를 보잔데. 언짠타 메아리 버퍼. 메아리가 좋을까 버퍼가 좋을까. 메이플 스토리 저열 했다가 규칙 준수 나와가지고 규준 룰 피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아주커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규준 룰 피 극혐인데 진짜 핵박 때리 알란다. 트하 알고리즘 스택 쌓고 땅땅땅땅 따다당 레포는 애매할 것 같은데 눈알 퀵이나 하나 더 할까? 힘포 들고 가자. 와씨 텅스텐 먹어도 되는데 뭔가? 어차피 위에 상자 남아있어서 킹짱텐 걷어내기 아니면 터보가 낫겠지. 터보하자 가방이니까. 심호흡 치약 신성 얼마인데? 개몽 개몽은 드루아카운가?
신성 나왔으니까 15도 넣자. 아니 미친 현두미들 진짜. 아니 지금 이걸 보고도 진정하란 말입니까? 극혐두미. 메아리 알고리즘 은개뿔. 메아리 왜 썼지? 그냥 죽일걸. 힘. 휩쓸기 없으면 좀 까다롭긴 할텐데. 눈피 규준 극혐. 옆에 받은 레미는 엑스 부스터. 총 전체 엑스 배만큼 데미지 인대건. 어떻게 된 게 엑스 배만큼 전기 흡수 용천이. 옆에 받을 반만 따라 해봐라 정말. 웬일인지 딱히 불쌍하진 않다. 디펙트가 잘못됐네. 이거 아무튼 디펙트 잘못이야. 감성의 조각. 귀한 거 받았다. 한 개 먹을까 두 개 먹을까. 내가 얘네들 때문에 광선 입술기 두 장 넣었는데 얘네 아니었으면 광선 입술기 두 장 넣을 필요가 없지. 두 개 먹자.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잡지? 안유 역주파들은 쓰기만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힘일씩 올리고 하던데 너네 힘민첩일씩 오르면서 유튜브가이니? 이력 좀. 디펙트가 노력을 안 했어.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가지고. 우리 애가 전자 두뇌야. 전자 두뇌.
병메아리, 병아리 하자 병아리. 병아리. 병아리 디펙트. 와, 버퍼 4개다, 허접색. 야, 꼽냐? 박대리 충전. 아이스크림이라서 박대리 쓰기 편하긴 한데. 한 개 들고 가자. 박대리 충전. 아이. 아싸, 도자기 걸렸다. 아이, 미친. 아저씨 앞에도 있잖아요. 어, 켈리? 솔직히 켈리 볼덱은 아닌데. 제거나 할까? 돌리 알고리즘. 에너자이저까지. 근데 이제 다음 상점에서도 할 거 없다. 족쇄까지 사자. 이 아저씨 장사 그지가 차네. 편의점이 너무나도 많았다. 아이, 드로가 왜래? 와, 따블 신성. 드로우가 이상한 게 아니라 덱이 이상한 거였네. 이제 알았네. 재활용 한계로 감당이 안 된다. 아, 잠깐, 알고리지 마, 안 돼! 아, 기똥.
아니 코스트는 많은데 핸드에 있는 카드가 다 아이씨 오버클럭 오버클럭 클럭클럭 어디 갔어? 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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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아 이응이응님 감사합니다 이응이응 이렇게 보면은 X3까지는 그렇게 낙세진 않기네 액트4가 제정신이 아니라 그렇지 버퍼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써야겠죠 아깝다 카드가 나오기 때문이다. 아니. 그랬구만. 아이 신성 아 메아리 신성 뭐부터 써야 돼?
닥치기 강타보다 어렵다. 강타 박치기 박치기 강타. 애껴 먹어요. 그냥 알고리즘 쓸 걸 그랬다. 핑핑이 허접해. 디펙트가 더 허접인 것 같기도 하고. 진짜 허접은 나였고. 눈 핥히기 있는 게, 아, 두 장이구나, 이미. 두 장이면 됐다. 아이씨. 역상 먼저 죽었었는데. 그냥 맞고, 적어볼게요. 창방에 좀 들어가라. 아니 버퍼에 좀 들어가라. 저 뭐야 저거. 집필만. 보니까 밀집도 없네. 고통받는 밀업진 디펙트. 이거 펜터라서 좀 맞아도 돼. 많이 맞으면 안되고. 밀업진인 거 개띠겁네 진짜. 이게 게임이냐.
밀집도 없는 디펙트는 뭘 할 수 있죠? 전타용 인형. 꽃샘. 꽃샘 각이지. 그래서 유타 뽑는다. 이거 한 대 맞아서 감정의 주관 먼저 보고. 아, 웬일로 신성은 빨리 나왔네. 반복을 메아리 주는 게 약했지. 아이, 플래즈마 터진다. 어차피 여기서 버퍼 터는 게 나은가? 아니, 굳이 억세로 탈 필요는 없나? 아, 기자. 그래서 맞아도 상관없다. 호스트. 아씨. 12만큼 22번 줍니다. 허 접수. 빔. 와, 디펙트 사기다. 와, 심장 어접세. 병번개 병폭풍이 이렇게 도움을 줄 줄이야. 밀짚형 디펙트.